우선은 코팅지에다가 짱구 마우스를 했던 것들 다 붙여놨고 맹구도 있으니까 완전 짱구 세트로 코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로키티 목걸이도 키링으로 안 쓰는 거 살려고 해서 만들었고요. 얘는 맨날 있는 것 같아. 좀 더러워. 그리고 홈코팅지가 또 여기 되게 많이 있네. 근데 모자라죠? 작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뭐 안 쓰는 거 좀 모아놓은 건데 뭐가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의 그런 아이들. 일단 내가 여기다 뭘 넣었더라? 확인해볼까요? 이거 원래 그 종이에다 써놔야 되는데 뭐뭐 들어있지? 그래야 안 헷갈리거든요? 전출지랑 있잖아? 아, 인형물 있구나. 인형물이랑 그 이빨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안 쓰는 봉투 이렇게 있네요. 별거 안 들었네. 보니까 많이 뭐 이상한 거 좋은 거든 뭐든 많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들어있는 게 없어서 대충 닫고 이게 아래 상자에다 넣어주고 싶은데 안 들어가. 상자가 커가지고. 그러면 따로 넣는 수밖에. 따로 넣읍시다. 인형도 넣고 만든 것도 넣고 따로 넣어서 보관하고 이 아이도 따로 보관하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딱 맞죠? 그리고 사과 안 먹은, 다 먹은 거 버릴 거고요. 이거 남은 거 그리컵은 손 닿지 않는 곳에 잘 넣어줍시다. 얘는 버립시다.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랩핑지 안 쓰는 거 모아서 넣고 이거 모아서 얘는 안 쓰는 상자는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쓸데없다 없습니다. 나중에 뭐 도와주던가 인형을 담아주던가 하면 좋겠죠? 아 그리고 방에서 꺼내왔어. 안 쓰는 볼빵빵 다람쥐 인형인데 상자에다 넣어놓으면 좀 괜찮을려나? 인형 상자처럼 보관 하고 여기다 올려줄까요? 이렇게 조금 낫다. 인형이 집 같다. 느낌이 귀엽다. 나름 괜찮다. 나름 됐어요. 귀엽죠?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안 쓰는 그릇. 이거는 이제 물 받고 만들게 할 때 공룡 봐서 화석 발굴 이런 거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받아온 거 장기자랑에서 받은 거 이 돌프 머리띠도 누구 줄까요? 인형에다 씌워주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다 그냥 꽂아줄까요? 이 상식으로 둘 데가 따로 없네? 그냥 가방 위에다 앞에다 놔줄게요. 나중에 쓸 데가 있겠지. 그리고 방에서 가져온 바구니 당근 인형 가방이고 얘는 같이 달려있는 토끼에다가 제가 주머니를 같이 만들어 산타 주머니인데 원래 같이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키링도 달려있어. 방울방울 추억이에요. 완전 엄청 오래된 가방인데 옛날에 문방구에서 싸게 산 걸로 기억해. 7천 얼마? 나중에 기억을 갖고 이제 당근 가방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쭉 내리면 홈폼까지, 홈폼이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죠? 진짜 참 귀엽죠? 이 가방은 인형 가방으로 쓰든 뭐 제 물건을 넣든 할 건데 가방에도 가방을 두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토끼와 당근이 가방이와 가방 여기다 같이 넣어주고요. 이렇게 가방 귀여워. 팔에다 감아줬어. 약간 고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쵸? 그리고 고깔 모자도 지금 안 쓰니까 그냥 여기다 인형에다 씌워줬기 자꾸 볶아줘가지고 그냥 여기다 줄게요. 이렇게 파티. 그리고 안 쓰는 장갑, 어머니 장갑인데 이게 원래 이게 휴지는 휴지일 것 같은데 여기다 두고 장갑, 고급 장갑. 이게 휴지다. 휴지 쓰는 건데 장갑 끼워놨어. 딱히 낄 게 없어. 잊어버릴까. 이거 장식용 랜턴인데 얘는 건전지 다 돼갖고 좀 빛이 안 나지만 우리 딱 키면 반짝반짝반짝 건나요. 근데 다 썼나봐. 얼마 전에 제가 쓴 걸로 기억하는데 다 썼나 봅니다. 결국 건전지가 얼마 안 남았었나봐.
보라색으로 정신없이 반짝거려가지고 장식용으로 그냥 꽂아줄게요. 그릴로. 너무 귀엽죠? 뽑아다가 나중에 무르는 데 꽂아도 될 것 같아. 난 진짜 짱 귀여워. 그리고 애쓰는 인형들, 조만한 인형들. 10cm? 10? 그 정도 되는 아기들. 아기들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애기한 인형들. 장식 좀 해두려고 가져왔어요. 방에서 청소하면서. 토끼 고양이에요. 귀엽죠? 아기자기. 그리고 애쓰는 이거 완전 오래된 거. 거의 유치원 초등학생 때 쓰던 건데 여기다 물 넣고 불면 새소리가 나요. 학습? 체험학습? 요새는 뭐 현장학습 가면서 저희 오빠 사준 건데 아직도 갖고 있답니다. 10년 넘었지? 20년 넘었지 저거. 그리고 이제 제가 아끼는 드림캐쳐인데 딱히 줄 데가 없어요. 바구니 걸어놓으면 예쁘지 않을까요? 걸어둬야겠어요. 뭐 끈으로 묶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안 쓰는 볼펜은 놔두고 이렇게 다 둘씩 다 잘따라온 거에다가 그리고 아이 깨끗해 받아온 거거든요. 이게 아이 깨끗해래요. 회사에서 받은 건데 꽃집지 코팅하고 내가 가려 회사 이름이 또 나와버렸네. 이렇게 가 뒤늦게 가리 코팅하고 그 다음에 이 상자는 뭐 다른 걸 담아두든 하고 보관해서 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구니는 제가 어디다 둘지 고민을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기 영상을 좀 찍었네요. 오늘 하루는 많이 울어서 어지러운데 이 바구니에 또 뭘 넣으면 좋을까요? 근데 그 생각을 못했네. 바구니만 생각하고 그쵸? 뭘 넣으면 좋을까? 일단 안 쓰는 그릇을 여기 둘까요? 이렇게 인형 올려줄까? 그리고 뭔가 이상한데? 근데 뭔가 이상한데 그쵸? 인형을 여기다 넣어줄까요? 인형 바구니로. 원래 헬로키티 들어가 있던 바구니거든요? 이 제가 제 생리 첫날에 받은 선물일 거예요. 아마. 여자가 된 기념으로. 근데 딱히 지금 쓰고 있지 않다. 모롤이랑 푸린이를 한번 넣어볼까요? 뭘 넣으면 좋, 가방을 넣어줄까?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일단 우선은 장식품을 넣고 얘 살면 선물도 까볼게요. 아이 깨끗해라고 했거든요. 아니면 아이 깨끗해라고 하실지. 자, 샥. 나비는 짱구. 박스가 너무 깨끗해. 나비는 아이 깨끗해. 내 노란색일까? 스티커 뜨면은 나 예쁘지 않을까? 자기야, 뜯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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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온이라 쓰는가? 리온? 영어도 못 읽는 바보, 빠가다리. 이거 안 뜯어줘.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지워지는 거라고. 그리고 아이 깨끗해는 코팅이 되어 지워지지 않는 스티커인 것인가? 난 안 지워지게 하려고 이렇게 놔둔 것인가? 아니야, 벗겨진다. 좋아요. 이거 아예 벗겨버려서 쓸려야 했어. 이거 뭐하러 굳이 아이 깨끗해 붙이고 써, 그쵸? 얘 다 뜯어내고 나서 여기다 담고 아니 나 상자만 여기다 담아가지고 이걸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